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역대상 10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바이시 메우 콜 야베시 길리아드 바 그리고 이세메우는 샤마의 샤마 듣다의 3인칭 복수형 미완료. 그래서 그들이 들었습니다. 콜 모든 야베시 길리아드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에트 콜 아셰르 아슈 페리시팀 레 샤울에게 페리시팀 블레셋 사람들이 무엇을 콜 모든 아쉐르 아슈 행하였던 그것들 아쉐르는 그것 아슈는 그들이 행하였던 모든 것을 이제 들었습니다. 예, 야베스 길리앗 사람들이 사울을 들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사울을 죽였고 그 사울의 목을 잘라서 다곤 신전에 걸어두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죠. 그래서 와야 쿠무 그들이 일어났습니다. 쿰은 일어나다라는 뜻이고요. 스탠드 업 그들이 일어났습니다. 와야 쿠무 콜 이시 하일 모든 콜 이시 사람 하일은 용감한 하일이란 뜻은 strength, efficiency, wealth, army 그래서 강한 뭐 힘이 있는 용맹한 부요한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요. 그래서 바이셰우는 나사는 올리다, 그 다음에 캐리하다, 테이크하다, 가져왔단 말이죠. 그들이 가져왔습니다. 에트 구파트 샤울 구파트는 바디 또는 시신, 사울의 시신을 가져왔고요. 또 메에트 구포트 바나브 그의 아들들의 구파트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바에비움은 그들이 가져왔습니다. 보호가 오다 가다인데 여기 희필용이잖아요. 희필 쓰놨죠. 그래서 그들이 그들을 가져왔습니다. 바의 미움 그들이 가져왔습니다. 야베스로 가져다가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리고 마이케베루는 가바르는 묻다. 자, 바 뒤에 동사가 왔고요. 바 뒤에 우가 붙고 요드가 붙고 우가 붙어서 3인칭 복수미 알려줘. 그래서 마이케베루 그들이 묻었습니다. 에트 무엇을 아체모테헴은 그들의 뼈들을 에첨은요 뼈고요. 뼈죠. 에첨은 뼈고요. 그들의 뼈들을 타하트는 아래에 라는 뜻이죠. 빌로 대신에 아래에 익스는 아래의 뜻이죠. 하엘라는 나무죠. 개역성경에 보면 상수리 나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스나 책에서는 큰 나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또 우리 교재에 보면 또
피스타시아 나무라고도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뭐 나무들 뜻 여러 가지 추정하는 나무들이 있는데, 각자 연구해 보시고요. 아엘라 큰 나무, 장수리 나무 밑에 메 야베시의 그큰 나무가 있었겠죠. 그 나무에 묻었고요. 마야추무는 춤은 금식하다네요, 그렇죠? 금식하다. 마야추무 그들이 금식하였습니다. 시베아트는 일곱 야밈은 날들 7일 동안 금식을 하였습니다. 네, 사울을 정말 그 백성들이 정말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7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왕의 죽음을 슬퍼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또 보면은 야베스의 상수리 나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사울이 정말 여기 엘라라는 나무가 정말 멋진 나무였겠죠. 그 나무 밑에 묻어두면서 그의 죽음을 슬퍼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은 정말 멋진 나무였지만은 그의 죽음은 너무 비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야모트죠. 계속 아가 올 수가 없으니까 바야모트가 되죠. 바야모트, 계속 모트. 그가 죽었습니다. 샤울이 죽었고요. 그리고 베는 전치사죠. 베 무엇으로, 무엇에, 어디에. 마론은 마알, 마알은 acted unfaithfully, treacherously 돼 있죠. 죄를 범하다, 계속적으로 또 잘못하다. 그래서 죄를 범하다, unfaithful, 그의 불신앙으로, 신실하지 않음으로. 그래서 사울이 죽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말로죠. 말로로 인해서 죽었죠. 말로,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또는 배신해서, 신실하지 않아서 죽었죠. 그것은 아쉐르, 그것은 마알, 같은 단어가 나왔네요. 마알, unfaithful 하여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던 그의 unfaithfulness로 통해서 사울은 죽었고요. 그리고 바도나이, 주님께 대하여 unfaithful 하였다는 거고요. 그리고 알 데바르 아도나이, 알은 upon, 데바르 말씀, 아도나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죄를 지었죠. 그것은 아쉐르 로 샤마르, 그것을 로 안았다, 샤마르 지키지 않았다, 그가 지키지 않았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아쉐르는 그것이 이제 뭐냐면은 나바르 아도나이죠. 나바르 아도나이를 그것을 로 샤마르, 여기까지 문장이 이어졌죠. 샤마르는 지키다. 그리고 왜감, 그리고 감, also 정말로, 리 세올은 샤알은 에스크하다, 물어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또 리는 전치사 리, 투 쉐올 전투 컨설트 하다, 에스카였다. 정말 에스카였다. 그다음에 바는 전치사가 누구에게, 오브는 미디움, 무당, 영매, 신접자. 리 데로시는
다라시, 다라시는 가이던스, 에스크, 시크, 리졸트, 물어보려고 리 데로시. 오브는 여기 보면은 이제 버틀, 네크로맨서 되어 있죠. 네크로맨서가 죽은 자와 이렇게 죽여주는 사람이죠. 영매죠, 영매. 미디움. 영매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은 지금도 많죠. 무당들한테 물어보면은 내가 너의 할아버지다, 내가 너 할매다, 내가 뭐 이순신 장군이다. 미국에도 뭐 유럽에도 그런 사람들 많죠. 고스트를 봤다, 죽은 너희 어머니가 왔다 해서 그런 사람들이다 미디움이죠. 지금도 신접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무당이 되는 사람들은 다 미디움이죠. 보호죠, 보호. 보호가 아니라 오브죠, 오브. 죄송합니다. 오브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일단 신접을 하니까 이제 신접을 할 때는 파밀리어 스피릿이라고 하죠. 파밀리어 스피릿. 그 뭐냐, 그 가족의 그 모든 이제 상황들을 아는 귀신이, 마귀가 그 이제 신접한 영매 무당한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손님이 오면은 다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은 아 내가 음을 봤는데 죽은 너의 삼촌이 이야기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샤울이 컨설트를 받았는데 그래서 보면은 컨설티드 했다. 리 쉐올 했죠. 빼감 리 쉐올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뭘 보면은 사울이 한 번만 과연 그 오브한테 그러니까 이 영미한테 물어봤을까요? 어쩌면 한 번만 물어본 게 아니고 여러 번 물어봤을 수도 있겠죠.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는 않았고 죽은 귀신에게 자꾸 물어보았기 때문에 그가 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4절 베로 다라시 와 아도나이 로 다라시는 물어보다 에스크 다라시는 물어보다 리졸트 시크. 그래서 사울은 마도나이 주님께 따라시 하지 않았다라고 했죠. 왕이 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은 것이 엄청난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에 미테후 그리고 그가 그를 죽였다. 무트는 죽다라는 뜻인데 이게 이건 희피령이라고 되어 있죠. 희피령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께서 그를 죽이셨다는 거죠. 바야쉐브, 사바브는 턴오버, 턴어라운드 또는 보시면 슬라운드 미 턴어라운드, 턴드. 턴오버 에트 하 멜루하죠. 함멜루하 왕국 레 다비드. 그래서 이게 턴오버는 그가 그의 왕국을 다비드에게 주었다. 다윗에게 주었다. 벤 이샤이죠. 이샤. 요 뒤에 보면 요드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요드의 발음이 Y잖아요, 그렇죠? 요드의 발음이 Y인데 아하고 Y가 붙어서 그냥 이사이 또는 이사이 이렇게 발음 두 개가 나겠네요. 네. 자, 오늘은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또 그에 대한 평가가 어떻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물어보지 않고 무당에게 물어본 것은 큰 그러니까 큰그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즘에도 유튜브에 보면 무당들이 대한민국의 국군에서 해마다 이야기를 하고 또 많은 연예인들이 테레비에 나와서 올해의 나의 사주를 물어보고 운을 물어보고 이런 것들은 다 영매한테 마귀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큰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